나는 아저씨보다 엄마가 다 엄마 친정에서 다 도와준 것 같다. 금전. 어? 어, 그래요? 응.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 장신의 기운들은 좀 많이 흐트러져 있고 조신의 기운들은 상당히 좋거든요. 어때? 뭐 저 밖에 계신 김해에서 오셨던데 여기도 김해에서 오셨어요? 응? 여기도 김해에서 오셨어요? 엄마 집도 김해예요? 아니 김해, 여기 부산 김해, 사세요? 김해, 김해. 김해 맞죠? 예, 같이 예, 친구랑 같이 왔어요. 자, 제가 이제 볼 때는 말씀드릴게요. 둘이 너무 안 맞다. 응? 그냥 막 세월 지나가니까 머리 한 40년 머리 파뿌리 되니까 그냥 살더라. 네, 맞아. 엄마 그런다. 너무 안 맞다. 응? 막 내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 억울하고 짜시고 그냥 니캉 내캉 이제 동거 비스무리에 하게 해가 이제 막 이 사람도 이제 철이 적게 들었단다 우리 할머니가 볼 때 옛날에 비하면 응? 대답하셔야 됩니다. 응? 근데 너무 안 맞아요, 엄마. 물론 어느 부분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성격 성향 입는 거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엄마는 안 맞는 옷을 입고 그냥 40년을 결혼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엄마의 마음을 볼 때 뭐 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시려고 좀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주로 이 사주 딱 보잖아요. 그냥 답답해요. 좀 넓게 생각하고 넓게 대답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좀 넓게 폭넓게 하면 되는데 다시 배우자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니다라고 현재로서는 지금은 올해는 문서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운들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그럼 지금은 엄마가 있는 걸 잘 지켜내셔야 될 것 같고 그때서 안 좋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작년서에도 좀 엄마가 마음고생 좀 하라 했고 그 작년서에는 더 힘들라 했고 근데 올해 들어서 이민년을 봤을 때 아저씨도 아저씨 기운이 전반적으로 문이 조금씩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실 그냥 조금 나태하다 전반적으로 엄마가 고생을 하는데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마음을 못 잡는 건 아닌데 마음을 잡고는 있는데도 이 사람하고 지금도 갈등을 하세요 자꾸 성격으로 말은 안 하죠 그래도 막 있는 듯 없는 듯 포기를 하고 그래 살기는 하는데 어떤 데는 막 진짜 싸대기 때리고 싶어? 떠나고 싶어져 멀리 그래 나는 솔직히 딴 건 모르겠고 엄마는 그냥 이 사람 별 필요가 없단다 좀 지친단다 내가 이제 그렇다 해서 내가 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한 개만 보고 사는데도 어찌 이래 내 배우자가 내 속에 있는 얘기조차도 몰라주고 눈보다 못하게 이런 관계로 왔을까 그냥 섭섭함에 그냥 그냥 내가 볼 때는 엄마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도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와요 흘러나와요 울고 싶으면 오셔도 돼요 그냥 엄마가 지금 남자의 그런 품이 부른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하고 따뜻한 나를 생각해주는 이런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와서 엄마 그게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엄마도 나 진짜 내가 그렇게 못나게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남도 아닌 네가 나한테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나 지금 너무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엄마 약간 지금 우울증 있거든? 응? 알고 계시지? 엄마 그래 엄마는 이거 신점을 보고 할 게가 아니야 엄마는 이게 뭐 잘못됐어요 조상의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지금 응? 엄마 너무 너무 그냥 마음에 기댈 곳 의존할 데가 없다 엄마가 볼 때 그렇다 아휴 참 그 말이 뭔지 그죠 참 그게 그치 아휴 여자라서 서글프고
여자라서 진짜 어? 참아야만 했고. 자, 이걸로 닦으세요. 스카프 쓰지 마시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제가 보면은 이거는 오늘 점을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엄마는 개인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 마음의 병을 상담 푸셔야 될 것 같아. 마음의 병이 들었대요. 저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하여튼 82년도에 결혼해서 이 나라까지 이 나라까지 일을 해도 끝도 안 보이고 밑빠진 독에 물 벗기고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귀신을 정리를 해주고 귀신으로 붙어서 뭐 어떤 얻고자 하는 것도 없고 어 풀어주고도 풀어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동장신의 치반 자체가 어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어 뭐 전모후모 보이고 어 조상이 한 가정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하나만 가진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보이는 집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좀 미안하지만 애 많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습니까? 친정아버지가 내 딸아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하고 울고 들어오시거든요. 엄마랑 어떤 관계로 살아생전 어떤 애착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딸 마음을 닦아준다고 저렇게 울고 계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상황이 그래요. 그런 건데 엄마가 이제 돈을 다 떠나서 지친다 하기보다 내 가슴에 병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가슴을 어떻게 터놓을 데가 없어서 오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얘기 하셔요.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혼은 안 보인다. 어떡하노. 되더라고. 부분에도 몇 번 갔다 와서 이혼은 안 보인다. 안 되더라고. 이 사람 자체가 어 지죽을짓을 안 하거든. 좀 야비해요. 죄송하지만 엄마 있어야 되거든.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철을 좀 든다. 관이 들어갈 때까지 막 숟가락 들 힘 있을 때까지 다 한다 하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 철은 들었다 이런다고 할매가 비유해. 옛날에 비하면. 네. 어 아저씨가 지금 좀 미안한데 개차반이었는가 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강한 기운들이 같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기운들보다 센 기운들이 이 사람을 막 휘감고 있으니까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독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참 여리고 순수하고 여자 같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거칠어요. 남편분이요. 아시겠어요? 보통 아까 얘기하시길 딸님도 계시다니면서요. 그쵸? 근데 어째 부부 사이 이런데 딸도 지 가정이 있으면서도 이래 눈물로라 할까? 근데 엄마가 그런 말을 좀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엄마 이거 분을 풀어야 되겠다. 난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다. 엄마 가슴에 이 돌덩이 같이 화병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엄마 너무 많이 지친 것보다 지금은 제가 마음을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실 거 있으실까요? 오늘도 막 이게 원래서 온 게 아니고 그래 네, 제가 간다 하길래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원래 또 다니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같이 오기는 왔는데 저는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딸님이 저거 팍 저거 시집 간 거 둘이 다 시집 다 갔거든요. 근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좀 물어볼까 싶어서 둘이 다 아기가 없거든요. 작은 거는 몇 살이고 큰 건 몇 살일까요? 네, 큰 거는 83년생 돼지띠고요. 거기는 아기 갖기 좀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삼신을 좀 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둘째는 아기가 나는 하나 보이는데 올해성 내년선 사이에 시도를 해보라는데 저는 자연 임신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시험관 되면 시험관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죄송한데 재앙바람이 있거든요.
재앙고라는 거는 삼신의 부정을 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 갖는 게 쉽다 안 쉽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작은 딸이 먼저 출산할 확률이 더 커요. 한 80% 이상이에요. 예, 아기 가질 확률이요. 지금 아기 둘 다 없는 지 몇 년 차 됐어요? 작은 게 4년이고요. 큰 게 2년. 2년. 네. 둘 다 시도했는데 둘 다 애가 안 생겼네. 아이 떨어졌어요. 큰아나. 여기는 삼신의 부정 확실히 탔다. 엄마. 큰아. 그쵸. 이는 내 친정일 수도 있고 예. 내 시댁일 수 있는데 예. 무자는 아닌데 예. 재앙에서 뭔가가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옛날에 누구한테 빌었습니까? 삼신한테 빈다 했잖아요. 예. 맞죠? 삼신 할머니가 돌아앉았어요. 이 친구한테 등을 돌리고 앉았어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즉이거든요. 그거를 잘 풀어갖고 삼신을 받아갖고 이 아이가 아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면 조금 수월하게 가질 거고요. 이 친구는 제가 보면은 시험관을 하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생각이 있던가요, 작은 딸이? 예. 있죠. 예. 요즘에 정보 지원도 되니까 하라고 나오거든요. 하고 나면은 근데 원래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데 이 원래 이 친구가 혈이 잘 안 도는 건가? 추위는 많이 타. 뭔가 혈이 안 도는 건가? 예. 몸이 약한 건가? 몸은 안 약한. 이게 이게 뭔가가 이렇게 아기를 가질 만한 이 탄탄한 구조로 앉아 있는 느낌이 아니거든. 그래서 꼭 임신 준비할 때까지 3개월 동안은 몸관리를 좀 잘 시키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 둘째 딸. 그러고 나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러거든. 제가 보면 이 민년에 시도해도 괜찮고 내년에도 아기 가져와서 놓는 해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 작은 딸은 빠르면 이제 시험관 딱 알아보고 요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시댁이 됐든 누군가 잠시 돌아앉았어. 이 딸이 가지기가 좀 어렵겠다.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겠네. 그쵸? 친정어머니 되시고 이러니까 더 그렇겠지. 괜히 애들 시집 보내놨더만은 남의 집 자식도 못 놔주고 이러니 그것도 좀 애타는 거 아닌가. 감기도 한 번 안 하고 컸는데 저를 어렵게 애기를 어렵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기운 하나는 다 괜찮은데 장씨 지금 요즘 문제가 많다 했잖아요. 조상 문제가 많아요. 이게 좀 복잡해요. 알고 있습니까? 윗줄에서 좀 복잡하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잘난 척은 얼마나. 이 아저씨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세다 했잖아. 성질이 뭐 같단다. 할머니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통 딸 키우면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 딸 키우면 그래도 아빠들 보면은 딸 키운 아빠들은 조금 이제 좀 자상한 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딸 키운 아빠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디 군대 가서 이제 조련하는 사람 같아 느낌이. 말도 좀 투박하고 그리고 좀 살갑게 행동을 하지 않아. 엄마도 여잔데 엄마한테 말이라도 당신 고마웠어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참 뱉어주는 게 참 그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한 40년이 흘러놓으니까 그냥 그냥 막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래 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은 당신의 배우자님이 밖에서 혹시 개를 드시거나 멍멍이 고기 드셨습니까? 그 전에는 안 먹었는데요. 예. 이제 개가 부정이 또 많이 꼈네. 예, 그러니 그 전에는 안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른들한테 옛날에 어른들 시집 행님 아시면 난리 나거든요. 여기는 개 먹으면 안 돼, 이 집은. 이 장씨 집은 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개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여기는 할머니 때부터 대대손손 세존을 모시고 칠성을 빌던 집안이라서 안 돼요. 부정 어쨌든 안 됩니다. 할머니 줄이세요. 그래도 뭐 저게 뭐 깨바사도 뭐 밥 들어가죠. 뭐 걱정이 없어요. 천하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위치만 눌리나 놓고 밖에 나갔다 오면 뭐 밥 들어가죠.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조금의 서로의 대화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배려심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배려심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네. 그건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쨌든 두 분이 사주가 안 맞긴 안 맞거든. 그냥 옛날 시골 스타일로 보면은 이제 같이 중매서고 그자 뭐 돈도 있고 집안이 좀 잘 살면은 그래 그럼 가면은 자기 딸 앞에 안 고르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월은 또 틀리다 보니 그런 건데
참 시국이 좀 무성하단다. 우리 할매가 보기에도 그렇고. 응? 옛날 같았으면은 엄마는 좀 소녀소녀한 스타일이거든요.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 근데 두 분은 이별 못합니다. 친해서 안 떠도는다. 특히 이 집에 할매가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엄마가 보따리 싸려고 해도 열두 번 더 싸고 지금이라도 이혼하자면 엄마는 집 법원 갈 스타일이다. 맞죠? 네. 이제 딸도 시집 다 갔겠다. 내 걱정 뭐 있노. 만나면 잘 살면 되지. 내가 니하고 뭐라고 살기고 이 고생하고 왜 내가 이런 티박 받고 사노. 엄마 지금 그런 마음이다. 근데 이 아저씨 그럴 마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동장시에서 오시는 서인에서 할머니가 한번 보이는데 세존이신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더더욱 니는 못 간다. 니는 죽어도 우리 집만 귀신 돼야 된다. 이 말 하시고 그래요. 그런 말 하셔요. 어쨌든 그래 알고 계시고 몸 단놀이 하시고 엄마는 엄마 몸 단놀이 하고 엄마니 맛있는 거 먹고 엄마니 돈 꽁쳐갖고 엄마니 좋은 거만 하고 댕겨라 이런다. 우리 동자가 자꾸 안 올 미안한데 안 오는 사랑을 자꾸 갈구하는 것 같은 것도 있다 엄마. 아시겠죠? 그래도 마음이 좀 짠하네. 하여튼 그래. 응? 힘내세요. 응. 올해는 문서가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문서가 보이는데 아마 작은 딸 꼭 얘기 잘하셔서 이쁜 손주나 하나 안으셔서 그거 보는 낯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